저도 사실은 그만둘 때 저랑 제일 친한 이제 어떤 그 이제 동료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회사 그만두면 시간이 남으니까 남편한테 더 많은 시간을 갖자고 요청할 수 있다. 근데 남편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갈등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알려주더라고요. 본인이 그거 하나만 딱 충고하겠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시간을 같이 보내자고 하는 게 남편의 의무는 아니다. 그래서 그거 섭섭해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미 알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나와 보니까 혼자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걸 대비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남편이 제 친구이자 뭐 배우자이자 거의 뭐 아버지 역할부터 많은 역할을 해주고는 있는데 같이 있는 시간이 어쨌든 많잖아요. 술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같이 그러다 보니까 옛날보다 옛날 직장 다닐 때는 주말만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남편은 제가 되게 심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꾸 조언을 해주려고 해요. 좋은 말로는 조언이고 조금 그냥 여자 입장에서는 귀찮은 느낌? 네. 근데 그 조언을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깊이 들어와요. 그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퇴직 준비를 위해서 하나 한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회사 다닐 때. 근데 그거 빨리 활용할 방법을 찾아봐라. 그 다음에 너 어떤 자격증 따기로 했는데 왜안 따냐? 골프는 왜 시작 안 하냐? 뭐 이것저것 자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처음에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압박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솔직히 많이 다퉜어요. 어제도 다퉜는데 그냥 나를 그냥 자기가 내버려둬. 어제는 나를 그냥 내버려둬. 내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내버려둬 했는데 그 오해의 포인트가 뭐냐면 남편은 어쨌든 남자고 좀 남자들이 좀 이성적이잖아요. 그냥 저는 좀 가만히 야 TV나 보면서 놀아 이렇게 해도 놀 사람이 아닌데 자꾸 저한테 제가 이제 무료해져서 혹시 뭐 직장 다니다 그만두면 제큰 고민이 우울증이라면서요. 제가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더 힘들어질까 봐 저한테 격려 차원에서 조언해 주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아니 이제 좀 놀기 시작했는데 뭘 자꾸 나한테 하라고 하냐. 그 당신 나한테 또돈 벌려고 하라는 거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왜 그런 말을 하는지 6개월차쯤 되니까 이해하겠더라고요. 아, 그런 말이 일리가 있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한테는 자기야 조언은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가볍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혹시 남자 시청자님들 조언을 할때 배우자를 하더라도 상관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도 나름 직장 생활할 때 제가 누구한테 어드바이스를 하는 일을 15년 이상 했는데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에 아주 익숙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르는 좀 반발심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근데 좀 정리를 해가는 과정이고, 남편도, 아, 왜, 와이프가 저렇게 거부 반응을 보이는지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저 딸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환영이에요. 근데 그 이면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설마 아무 준비 없이 그만뒀겠나. 그런 이제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저 딸은 그제 그만둔 날 축하 파티도 딸이 해줬는데 너무 대환영이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이제는 편안하게 소파에서 TV도 보고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건 본인 소원이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 딸은. 그래서 그게 좀또 힘이 되더라고요. 알람 없이 사는 거예요. 예, 퇴직하고 알람 없이 아직도 알람 안 켜고 살고 있고요. 뭐 스케줄표에 중요한 거야 적어놓지만 아침에 알람으로 일어나는 생활을 30년 하다 보니까 핸드폰 그 소리만 들어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이제 그게 가장 좋은 거고 이제 제 시간 제 마음대로 쓰는 거 그게 가장 좋고 그냥 눈 뜨면 물론 스케줄 된 일도 있지만은 그때그때 떠오르는 일 있잖아요. 그거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주부들은 다, 뭐, 직장 마음들은 다 이해하겠지만, 이제 사람 노릇하는 거. 제가 이제는 내가 원하면 가족도 챙길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이게 어렸을 때 친정을 떠나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친정 식구들하고도 제가 형제가 많은데 시간을 보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늘 저는 바쁜 사람. 아유, 우리 부모님은 대기업 다니니까 바쁘지. 그게 그냥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스케줄을 이제 저한테 많이 맞춰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가족도 모임을 조선을 해가지고 제가 여유가 있으니까 다 통화해서 원하는 게 이번에 뭐 예를 들자면은 부모님을 방문하러 간다. 그러면 스케줄 제가 다 짜서 퍼펙트하게 이것도 대기업에서 배운 건데 미리 제가 다 서치해서 식사 어디서 할 건지 뭐를 할 건지까지 딱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요양원에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1년, 아니, 6, 7개월 전에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요양원 가셨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오픈이 된 거예요, 면회가. 근데 그 면회도 가는 것도 되게 저는 이제 처음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이제 그 아버지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화상으로만 제가 봤는데 그래서 용기가 안 났는데 이것도 또 혹시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설득을 했어요. 다 같이 가자. 면회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제가 다 기획해서 이제 만나가지고 면회 가고 그래서 식당도 어디 갈지. 왜냐면 아버지가 누워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화려한 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처 이제 좀 괜찮은 집이지만 좀 저렴한데 예약해서 엄마는 또 엄마를 모시고 가서 나름은 이제 저희끼리 나름의 또 아버지 생신이기도 했었거든요. 아버지는 물론 그 파티에 참석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이제 면회하고 생일잔치 우리끼리 하고 이제 그런 다음에 저는 종교가 없지만 대부분의 가족은 종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눈치 볼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하자. 예배를 드리자. 우리 가족끼리. 그래서 그것도 제안을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가 이제 꽤 많은데 다 모였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10년도 넘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그 동생들이 특히 언니가 낳으니까 일이 되네. 그러면서 아마 앞으로 제가 다 주도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런 거를 해서 가족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그 나머지는 이제 제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여유만 된다면 그리고 이제 제 여동생이 그 아들이 저 공부를 잘해서 이제 멀리 저희 동네로 이제 유명한 고등학교로 입학을 했는데 그 제 동생은 멀리 살거든요. 용인 사는데 그 딸을 이제 그 자녀를 이제 기숙사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픽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도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부탁을 해. 언니 간식 좀 갖다 줘라든가 언니 뭐 좀 사서 좀 이런 부탁을 옛날에는 감히 상상도 못한 일인데 걱정하지 마. 그 아들과 관계된 신부름은 내가 다 할게. 그래갖고 제가 이제 거기까지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작지만 작은 거라도 이렇게 남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그게 좀 되게 큰 보람이에요. 생활비는 이제 기본적으로 남편이 많이는 뭐 이제 지금 약간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비는 이제 주고 아직은 이제 제가 그 갖고 있는 약간의 여유 자금으로 지금 6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그냥 현재는 그냥 제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쓰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실업급여를 제가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전 직장에서 또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제 실업급여 받는 동안은 제가 돈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한 5, 6개월 지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남편한테 조금 더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아까 제가 갖고 있는 그 자금을 뭐 투자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제 목돈을 조금 더 불리고 아까 갭투자 이거 시청자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갭투자란 말을 너무 안 좋게 받아들여서 어쨌든 그 이제 그런 부동산 투자해 놓은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제 현금화를 어떻게 잘 시킬 거냐 이제 그 정도고.